대체 불가능한 누구나의 것도 세 번째, 나만의 단점이 생긴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화적 경험이 새로운 날이 생기는데 대부분 이걸 왜 못하냐면 조급해서 못해. 조급해서. 어? 조급해서. 불안하니까. 그런데 내 얘기 해볼까요? 내가 45살 때까지 내 얘기가 되는 일이 없어. 어? 아, 세상에 인생이 꼴, 이게 최고이냐 이게. 그런데 45살, 내가 지금 막 저 12살 때 7년 전부터 틀리기 시작한대요. 정신없이 틀려요. 정신없이 틀려요. 취업 걱정하면 다 큰 사람이에요. 국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무슨 취업 걱정이냐고. 혼자 공부하고 다니면 아주 다 큰 놈들이었다고. 그때는 배부해야 돼. 왜? 그건 저 국제정권이었으니까. 어? 여러분 말해요. 여러분은 나보다 오래 살아만 100살까지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급해서 밀치같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보면 나중에 120살, 80, 90대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거든. 몸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 어? 행복하다고. 왜? 내 인생에 관점이 없어. 자, 그래서 이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해보자. 이게 to me. 그냥 to me. 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재미있느냐? 의미 있느냐? 요 두 가지 질문을 던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심리학적으로 일단 재미와 창의성은 동의해요. 재미있는 사람만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맥락을 달리하는 게 창의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빗자루 뭐 하시겠어요? 쓸어요. 우리 빗자루 그렇게 주면 쓸새롭게 안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빗자루 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탈삼하고 중삼하고 하늘을 날아가요. 이 빗자루와 이 빗자루와 똑같은 빗자루라면 또 아이예요? 아니 맥락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 빗자루냐고. 이렇게 하늘 날아가는 빗자루 보는 게 뭐예요? 뛰어가세요. 그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만들어내는 돈, 저 자동차, 그 순간순간대 자동차가 벌어들이는 돈에 몇 배를 벌어들인다고. 나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교수를 때리신 거예요. 왜? 내가 50살이 되면서 내가 100살까지 살 건데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싫은 일을 이제부터 안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50살이 되면서 수첩에다가 올해부터는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한다. 50살인데 왜 못하느냐? 딱 썼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보니까 뭐가 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고. 뭐가 하고 싶은가 정리해 봤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나한테. 아니 생각해보니까 수업을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 강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학생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 노른하고 수업이 시간이 겹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시작할 때 맨 먼저 노른하고 몇 번 겹쳐. 이게 맞느냐고. 나는 교수라는 지위 때문에 그걸 한다는 쪽으로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뭐냐고. 이건 아니다. 어? 내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다 중에서 난리나. 아니 어떡하려고 그만두냐. 뭐는 어떡하려고. 내가 나 쉬는데 내 마음대로 한 생각 들어야 돼.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내가 작년 3월 초에 그만뒀는데 작년에 번 돈이 내 인생에서 번 돈이 가장 많이 벌었어. 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야. 내가 프로이드의 책을 읽어보니까 프로이드가 인생의 행복이란 뭐냐? 어렸을 때 꿈꾸는 걸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 이렇게 써놨더라고. 어렸을 때 뭘 하고 싶다 생각했더니 만화를 읽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만화가 시험으로 갔지. 그랬더니 이게 실력이 안 된다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어학시험에 떨어지지, 신기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그 세 번 만에 붙었어. 재미있는 사람만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지속 가능한 경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이 중요하다고. 내 삶이 지속 가능하려면 재미있는 사람이 오래 붙는 거야.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몇 년 못 가요. 이제 어떻게, 이제 때는 참고 살아. 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재미있는 거를 찾아내. 그걸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뭘 눈을 던져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 왜냐면 사회적 피드백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재밌어도 이게 또 못 간다고 남의 눈치 보게 된다고. 그 재밌으란 거 알아보는 거 어서 뭐 연예인 연예인 하나 내고 이런 거 되긴다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세상에 다양한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피드백을 던든 요 두 가지 재미와 의의 이 공간이 이렇게 쭉 해야 내 인생이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지속 가능해.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조건이 뭐냐? 오직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요하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집요하게. 어? 두 번째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기술해야 돼요. 어디 다양,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는 음악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나하나 뭐,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다른 과의 수업도 많이 들어보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지식은 내 인생을 당연히 결정하지 말라고. 고등학교 때 3년 공부한 것밖에 더 있어. 3년 공부한 걸 가지고 내 인생의 나머지 80년을 결정하려고 좀 어리석게 어린다고. 인생은 길을. 세 번째로, 관점이 생길 때까지 절대 조급해. 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지금 재밌냐, 이게. 재밌나, 없나,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재밌는 사람만 성공해요. 내가, 노는 만큼 성공한 날씨에 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정말 놀면 성공해요. 이렇게 물어봐. 어? 성공은 우연이에요. 어? 나는 성공했잖아. 어?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대신, 내 인생을 길게 보고 재밌게 살다 보면, 그런 다양한 성공의 기회들이 더 많이 오더라, 이게. 내가 보니까. 왜? 나만의 데이터가 베이스가 있어요. 남들과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다고,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성공이 되나? 재밌게 살아야 돼.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과학 재미없어요. 내가 요즘 이론을 하는데 이론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야한 소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본의 에로티시즘이 있어요. 영화가 귀에 들어오고, 뭐, 만화가 귀에 들어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어학을 하는 것이 다양한 문화 때문에 참 기본적이에요.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일본어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가졌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일 끝나시고도 자기가 나는 것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늦었어요.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